제6품 불가사의한 해탈법문 부사읍품. 그때 사리볼이 이 방 안에 의자 등 앉을 데가 없음을 보고 여러 보살과 많은 제자들이 어디 앉을 것인가 염려하자 유마일이 그 생각을 알고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사리볼이시여, 인자께서는 법을 이하여 왔습니까? 앉을 의자를 찾기 위하여 왔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리볼이 대답하기를, 나는 법을 위하여 온 것이요. 앉을 자리를 위하여 온 것은 아닙니다. 하자 유마일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리볼 존자시여, 법을 구하는 이는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자리를 구하십니까? 법을 구하는 것은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며 18계와 12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불이시여, 법을 구하는 이는 부처님에 애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법에 애착하여 구해서는 아니하며 승에 애착하여 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구하는 이는 괴로움을 보고 법을 구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며 괴로움을 싹이면 번뇌를 끊는 것으로 법을 구하지 아니하며 열반을 이루고 팔정도를 닦는 것으로 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쓸데없는 희론이 없습니다. 만일 괴로움의 이치를 보고 번뇌를 끊고 열반을 이루려고 도를 닦는다 하면 이것은 쓸데없는 희론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불 존자시여, 법을 구하는 이들은 생에서 구하지도 멸에서 구하지도 않습니다. 법은 본래 고요하고 멸한 것이라 정멸이라 이름합니다. 만일 생멸을 행하면 이것은 생멸을 구함이지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은 애착이 없는 것인데 만일 법이나 열반에 애착한다면 이것은 곧 애착이지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을 구하는 이들은 경계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가는 곳이 없는데 만일 법에 가는 곳이 있다면 이것은 경계를 헤아리는 것이지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에는 취하고 버릴 것이었거늘 만일 취하고 버린다면 이것은 취하고 버리는 것이지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은 처소가 없는데 만일 처소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처소에 집착하는 것이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은 형상이 없는데 만일 어떤 형상을 분별한다면 이것은 형상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은 머물 수 없는 것인데 만일 법에 머물면 이것은 법에 머무는 것이지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없는 것인데 만일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을 행하면 이것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지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을 구하는 이들은 유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법은 조작함이 없는 것인데 만일 조작함이 있다면 이것은 세속법인 유의법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존자여,
만일 법을 구하는 이라면 어떤 법에도 구할 바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연설할 적에 500명의 천자들이 모든 법 가운데서 법의 눈이 청정함을 얻었다. 그때 장자 유마일이 문세에게 물었다. 어지신이여, 당신께서는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 국토들을 다니셨으니 가장 멋있고 훌륭한 공덕으로 장엄된 사자자가 어느 국토에 있더이까? 거사님, 동방으로 36항하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를 지나가서 수미산이란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수미등 부처님이 지금 계시니 그 부처님의 키는 8만 4천 유순이요. 법문하는 사자자의 높이도 8만 4천 유순이며 장엄하고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마일이 신통력을 나타내어 저 부처님은 높고 넓고 깨끗하고 훌륭한 법자인 사자자 3만 2천 개를 보내어 유마일의 방으로 들어왔다.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과 제석과 범천왕과 사천왕들도 이제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라 찬탄하였다. 그 방도 크고 넓어 3만 2천 개의 사자자를 들여놓았으나 비좁지 아니하고 바이샬리성이나 남선부지의 사천하도 전혀 좁지 않고 예전과 같았다. 유마일이 말했다. 문수여, 이 사자재에 나아가서 여러 보살들과 함께 앉으시되 성키가 저 사자자와 같게 하시오. 신통을 얻은 보살들은 즉시 몸을 변화하되 앉은 키가 4만 2천 유순쯤 되게 하여 사자자에 앉았으나 새로 발심한 보살이나 큰 제자들은 모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사자에 앉으시라고 말하였다. 거사님, 이 평상이 너무 높고 커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리불이시여, 수미등왕 부처님께 예배하며 올라 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로 발심한 보사들과 큰 제자들이 즉시 수미등왕 부처님에게 예배하니 곧 사자자에 올라 앉게 되었다. 거사님, 아주 희유한 일입니다. 이 좁은 방에 이렇게 넓고 넓은 사자자를 들여놓아도 이 바이샬리성이 조금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 남섬 부지에 있는 농촌이나 도시나 이 사천 안에 있는 천궁, 용궁이나 귀신의 궁전들도 부족지 않습니다. 라고 사리불이 찬탄하자 유마일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리불 존자시여.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에게는 부사이라 이름하는 해탈이 있습니다. 이 해탈에 머무른 보살들은 높고 넓은 수미산을 겨자치 속에 넣더라도 커지거나 작아지지 아니하고 수미산도 원래 모양과 같습니다. 사천하 왕천 도리천의 여러 하늘 사람들도 자기 몸이 겨자씨에 들어가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제도를 받을 자만이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나니 이것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입니다. 또 사방에 있는 큰 바닷물을 털 구멍에 넣더라도 고기, 자라, 거북, 악어 같은 물짐승들을 요란하게 하지도 아니합니다. 큰 바다의 본성품이 변하지도 아니하며 여러 용이나 귀신이나 아수라들이 자기 몸이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중생을 요란케 하지도 아니합니다.
또 사리보리시여.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물러 있는 보살들은 삼천대천 세계를 옹기장의 물레 모양으로 집어서 손바닥에 놓고 항아사 세계 밖으로 던져보내더라도 그 세계 중생들은 자기 몸이 가는 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들고 와서 봉고장에 도로 넣더라도 그 세계 사람들은 가고 오는 줄 알지 못하며 세계의 모양도 예전과 같습니다. 또 사리보리시오. 어떤 중생이 오래 살기를 제도하며 제도할 수 있는 이에게는 보살이 치리를 내려서 일겁으로 만들어 그 중생으로 하여금 일겁인 줄 알게 합니다. 어떤 중생이 오래 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제도할 수 있는 이에게는 일겁을 줄여서 7일로 만들어 그 중생으로 하여금 7일인 줄로 알게 합니다. 또 사리보리시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한 국토에다 일체 불국토를 장엄하게 꾸미는 모습을 중생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 보살이 일체 세계의 중생들을 오른 손바닥에 올려놓고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일체 중생들에게 보이면서도 봉고장을 변동하지 아니합니다. 또 사리보리시여, 온 세상 중생들이 부처님들에게 공양할 공양구들을 보살이 한 털구멍 속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온 세상 세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한 털구멍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사리보리시여, 온 세상 세계에 있는 온갖 바람을 보살이 한입에 빨아들이되 몸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나무들도 꺾이지 아니합니다. 또 온 세상 세계가 끝나가는 겉말로 화재로 불타버릴 때 온갖 불을 뱃속에 넣더라도 불은 변동이 없으면서도 몸에는 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또 아래쪽으로 항아사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가서 한 국토를 들어다가 이쪽으로 항아사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가서 놓더라도 바늘을 한 개로 대추나무 잎을 하나 깨는 것 같이 하되 요란하지 아니합니다. 또 사리보리시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른 보살은 신통으로서 부처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벽지불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성모노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제석 천어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세간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온 세상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들을 모두 변화시켜 부처님 음성을 만들어서 더덥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다는 법문을 연설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법문을 연설하기도 하고 온 세상 부처님들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법문을 그 음성 가운데서 듣게 하기도 합니다. 사리보리시여, 내가 지금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의 이신력을 대강 말하였거니와 만일 모두 말하려면 겁이 다하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마하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 이야기를 듣고 처음 보고 듣는 일이라고 찬탄하면서 사리보리게 말하였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장님 앞에다 여러 가지 빛깔과 형상을 나타내어도 장님은 보지 못하는 것 같이 온갖 성문들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도 능히 알지 못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가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영원히 대승법의 뿌리를 끊어서 썩은 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성문들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는 모두 부르짖어 통곡하여 우는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에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이 법문을 받을 것이며
만일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법문을 믿고 아년이는 온갖 마군들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섭이 이 말을 할 때 3만 2천 명의 하늘 사람들이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다. 그때 유마일이 마가섭에게 말하였다. 거룩한 이여, 온 세상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마왕이 되는 이는 흔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른 보살들이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마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온 세상 여러 보살에게 어떤 사람이 손이나 발이나 귀, 코, 눈, 머리, 내수, 피, 살, 가죽뼈며 농촌이나 성이나 시, 읍, 처자, 하인이며 코끼리, 말, 차, 금, 혼,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보배며 의복이나 음식을 달라고 하면 이런 거리는 흔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들이 방편으로 그 사람을 시험하여 뜻을 경곡케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이라야 위엄과 더그 힘이 있어 이러한 핍박을 통해 여러 중생에게 난감한 일을 보이거니와 못난이 범부들은 아무 능력이 없으므로 이렇게 보살을 핍박하지 못합니다. 마치 용과 큰 코끼리가 차고 밟는 일을 노새나 나귀는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른 보살의 지혜 방편문이라고 합니다.